슬로시 포주 찍고 미대륙으로 간다. 호주 30대 미 전술훈련기 500대 경전투기 전술훈련기 최고 경쟁력 갖춰. 최근 호주 언론에서는 아발론 국제 에어쇼에 참가한 T-50 블랙이글스가 호주 공군과 우정 에어쇼도 펼치고 전시회에 출품된 이후 호주 공군의 호평을 받았으며, 이와 같은 인기몰이로 호주 공군이 추진하는 차세대 전술 인문기 도입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T-50이 강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훈련기로 탄생한 T-50 계열 항공기는 고스펙과 비싼 가격으로 인해 훈련기 수주에는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경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된 FA-50 시장에서는 A4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 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고성능의 기체로 탈바꿈하여 세계 시장을 석권할 기세로 인기가 폭증하고 있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기동성과 무장탑재 그리고 전술비행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전술훈련기는 레이더와 무장탑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FA-50 사양까지 개발된 우리 T-50 전술훈련기는 매우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즉 단순 훈련기를 제외한 전술훈련기와 경전투 공격기 시장에서는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전술훈련기와 미국의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에 가장 적합한 항공기가 된 것입니다. 호주 공군은 2022년부터 2033년까지 신규 훈련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2020년 정보 요청서를 발행했으며, 대한민국 T-50과 이탈리아 M346, 미국 T-7 등 3개 국가가 요청서에 회신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호주가 현재 운영 중인 영국제 호크 127 훈련기 33대를 대체하는 이 사업은 고등훈련기로서 기본적인 성능은 물론 무장 운영이 가능한 전술인문기를 요구하고 있어 기본 훈련기 수준인 M346과 T-7보다 한 수위의 강력한 성능으로 수주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호주가 추진하는 훈련기 사업은 미국에서 도입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조종사 훈련을 최적화하고 슈퍼 호넷과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로 기종 전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고성능 훈련기 기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펠러 기본 운영기를 수료하고 전술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훈련 기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기존에 운영되었던 영국 호크 훈련기보다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정비유지 부속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50은 이런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주 공군은 대량으로 생산되어 해외에서도 다양한 국가에서 도입해 운영하는 훈련기 기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가격,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기종이 전 세계의 T-50뿐이어서 매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는 모두 세 곳입니다. 보잉은 우리 T-50을 제치고 미 공군이 채택한 T-7 블랙호크를 제안하고 있지만, 연이은 결함과 설계 오류로 인해 순수 훈련기 버전의 양산도 2027년 이후로 지연되면서 호주 공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레오나르도의 M346은 T-50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여러 차례 T-50을 이긴 적이 있었지만, 기존에 승리한 실적은 모두 순수한 훈련기를 도입하는 사업에서 거둔 것이어서 무장 운영 능력과 기동 능력을 중시하는 전술 인문기로서의 성능은 T-50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카이의 T-50은 최근 FA-50 버전으로 전 세계에 팔려나가고 있는데요. 경쟁 기종 가운데 유일한 초음속 항공기로 공중기동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 무장 운영 능력과 센서 옵션도 가장 훌륭해 호주 공군의 요구사항에 제일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정치적인 고려만 없다면 T-50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T-50이 호주 전술훈련기 사업을 수주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0대 이상 규모의 미해군 훈련기 사업과 60여 대 규모의 가상적기 도입 사업, 그리고 미공군의 전술훈련기까지 약 500대 규모의 사업을 따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것인지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T-50은 4년 전 미 공군훈련기 사업에서 보잉의 T-7에게 졌습니다. 이 당시 보잉은 T-7의 가격을 카이 T-50의 절반 가격에 낙찰받았는데요. 현재 개발 과정에서 기체 결함이 수차례 발견되어 개발 완료도 못하고 있으며, 사업이 2년 가까이 지연되어 기존의 노후된 훈련기를 계속 타야 하는 조종사와 미공군 당국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처인 미공군의 불만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워낙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는 과정에서 기체 풍동시험을 거치지 않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윙락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체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사출 자석까지 문제가 생겨서 2027년은 되어야 완료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불투명해 그때나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2025년에 사업 시작이라 하니까 T7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될 듯합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만드는 M346은 아랍에미레이트와 싱가포르, 이스라엘에서 연거푸 우리 T50을 이겼습니다. 이는 고성능의 기동과 함께 레이더와 무장 탑재 등이 필요 없는 단순 훈련기 버전으로 T50하고 경쟁했을 때 가격이 저렴한 레오나르도 M346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전투기나 전술인문기 이상의 고성능이 요구되는 사업에서는 FA-50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공군이 요구하는 성능이 전술훈련기이므로 현재 T-50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비록 호주 육군의 레드백 사업과 K-9 사업이 축소되어 한국의 하나가 피해를 보게 되었지만 이번 호주 공군의 전술훈련기 사업은 노후화된 훈련기를 꼭 교체해야만 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T-50의 수주가 한층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이 시작되므로 한반도를 이륙해서 호주 대륙을 찍고 미국 대륙에 착륙하는 대한민국 T-50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